자, 재개합니다. 행정법 개관이 들어갔네요. 행정법의 출연 배경, 뭐 이런 거 가볍게 읽어보세요. 법의 단계구조 세 번째 줄 나오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법률 또는 명령과 같은 자치법규, 그거는 필요 없어요. 이제 객관식에서는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사례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행정이란 소극적으로서는 입법, 사법을 제외한 거다. 적극적으로는 법적 교육을 받으면서 전체로서 통일성을 갖춘 적극적 형성적 국가활동이다. 안겨할 필요 없어요. 다만 많이 쓰는 용어가 있으니까 좀 체크할게요. 통일성. 행정은 이 통일성 확보가 꼭 공익이 돼요. 행정은 통일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조직 자체가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부 조직이 상부 조직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복종무 규정도 있어요. 통일성, 그리고 적극성, 아까 말했죠. 적극성, 동그라미. 형성적 동그라미 칩니다. 행정은요, 법률관계를 형성해요. 사법은요, 그런 작용이 없어. 법원의 재판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자, 알아두십니다. 특징은요, 공익실현 목적. 밑줄로 처리하고 공익에 동그라미 치세요. 행정법은 공법으로서 공익에 관한 법이다. 공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법 관련된 모든 일조 목적은 다 공익이야. 다만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느냐, 나중에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일단 공익은 당연히 깔고 들어가요. 적극적 형성적 활동이다. 또 나왔네요. 적극 형성 체크하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4번 상하 계층의 통일성. 통일성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칩니다. 다양한 행위 형식이 있어요. 다양한 행위 형식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다양한 행위 형식 체크만에 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공익 목적, 적극성, 형성적, 구체적 법적 효과, 상하 계층의 통일성, 다양한 행위 형식이 있다. 자, 특징 밑에다 적어놓습니다. 집단성, 전형성. 자, 앞에 보세요. 조세부과처분, 줄이면 과세처분이죠.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과세처분이란 조세부과처분을 줄인 말입니다. 일정한 과세처분이 나왔다. 소득세, 뭐 소득세법에 따라서 무슨 돈 내라고 하는 과세처분이 나왔다. 나한테 나오면 나 개인한테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마찬가지인 과세 대상자 수만 명에게 동일한 처분이 나갑니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이렇게 집단성과 정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주의가 강조가 됩니다. 객관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주관주의예요. 반대말은 주관주의인데 주관주의라고 한다면 주관적 심리상태, 의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게 주관주의입니다. 객관주의는요, 그런 주관적인 내용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보세요.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사직하겠습니다. 이 사직원 제출이 이루어지면 이게 수리가 되면 받아들이는 걸 수리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면은 의원 면직. 여기서 의원이라는 말은 뭐냐? 원하는 의사에 따라 면직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의원 면직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의원 면직 처분은 면직을 원하는 의사를 전제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하는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원 면직 처분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항의 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아니, 못 해먹겠네. 저 이런 식이면 공직에 못 있습니다. 저는 공직에서 정의를 위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는 자들의 편에 선단 말입니까? 딱 던졌어요. 이제 과장님이 나를 잡아주시겠지. 딱 가는데 안 잡아. 저번에는 잡아줬는데. 어, 잘 가. 그럼 와가지고, 아유, 과장님 왜 그러세요? 이거 주세요. 만약에요? 그렇게 항의 표시로 던졌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게 항의 표시지 얘가 진짜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거. 그래도 수리해버리면 면직 처분이 돼버려요. 이게 만약에 사법관계면,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의사가 아니야. 그럼 무효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그게 안 돼. 왜? 객관주의가 강조돼. 당사자의 의사가 뭔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책임이 생겨요. 그때도 주관주의가 배격돼서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직무집행인지 아닌지도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뭐 이 군용차 있잖아. 군용차를요, 내가 친구 결혼식에 몰고 가려고 대위가 군용차를 몰다 사고를 냈어요. 국가배상법 적용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야. 왜? 군용차가 달리면 무슨 뭐 군사 목적으로 달리겠지. 이 사람이 그것을 사익 용도로 그런 의사로 사용했다는 건 묻지 않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객관주의와 유사한 말로 나중에 이걸 외형주의, 외형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외형적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면 그냥 직무집행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자, 이런 객관주의, 외형주의가 강조되지 주관주의, 즉 의사를 묻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 어떤 의사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이런 거 묻지 않는 거야. 왜? 집단성, 전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전형성은 전형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정한 불이익 처분, 과세 처분 같은 게 나올 때 문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무효예요. 문서로 나가야 돼. 물론 문서, 구술로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불이익 처분 같은 경우는 처분은 처분서라고 하는 문서가 반드시 나가줘야 돼요. 이런 집단성, 정형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가 이걸 적는 이유는 뭐다? 답안지 쓸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자, 행정법이란 세 줄은 그냥 읽어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정법이란 행정을 규율하는 공법이다. 공법의 체크. 이때 행정의 목적은 동그라미.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통한 능률적 수행 밑줄로 처리합니다. 능률자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적어놓습니다. 능률. 위에다 이꼴 신속.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능률로 통해요. 우리 예전에 4대강 사업할 때 뭐 불도저식으로 막 밀어붙인다. 이게 능률성,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죠. 공익실현.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공익실현. 자, 오늘 첫날이지만 여러분은 공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 공익. 공익에 관한 법, 공법이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공익이라는 단어가 나면 첫 번째 공법.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목적. 행정의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다. 세 번째. 공익실현으로 해서 행정청에 무슨 권한을 줬다? 재량권.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게 공식처럼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공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다. 두 번째. 행정의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다. 세 번째. 재량은 공익실현을 위해서 줬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원칙. 나중에 교과서에서 나올 겁니다. 행정의 법률적 합성. 여기는 행정의 합법적성. 이게 나중에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교과서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꿰뚫어주는 맥락을 잡아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알게 모르게 개념과 맥락을 동시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오늘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처음 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게 왜 공익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개정된 법 자체가 공법이었으니까. 공법은 뭔데? 공익에 관한 법이니까. 공익에 관한 법인 공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공익에 부합하게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법을 적용하는 게 결국 공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맥락이야.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맥락이야. 이런 맥락은 교과서에 잘 안 쓰여 있어. 꿰뚫어 알아야 보이는 거거든. 자, 거기 일반 행정법 일반의 동그라미 칩니다. 양으로 일반, 일반. 아까 말했죠. 일반이라는 말은 두루두루 다 적용된다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옆에 써있네요.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다. 모든 행정분야에 동그라미. 법규라는 단어는 우리 행정법의 중요한 개념 넘버 3에 들어갑니다. 넘버 1은 정해졌어요. 행정이. 넘버 2 내지는 넘버 3에 들어가는 게 법규야. 법규는 조금 이따 배웁니다. 행정법의 특수성, 형성주기다. 왜냐면요. 사회가 급변하는데 그 사회를 형성하는 법이 이게 행정법이에요. 5천여 개의 법이 있다고 했죠.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행정 수요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왜요? 공익에 관한 법이니까. 행정 주체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배운 것에 맥락이 잡혔는지 확인할 거예요. 앞에 보세요.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요. 이제 교과서 배울 때는 하나씩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지는 나중에 교과서에서 배우면 돼.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숨어있는 행정청에게 왜 우월적 지위를 줘요? 입법자가 왜 우월적 지위를 줘요? 법에서. 재량권 같은 권한을 준다고 했죠. 왜 그런 권한을 주는데?
뭘 실현하라고? 그거야. 공익 실현하라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합격하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공익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주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주는 이유는 뭐다? 공익 실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냐면 아까 말했던 재량권, 법적 요건을 갖췄는데 효과를 부여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공익 때문에. 택시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택시가 너무 과포화 상태네. 이거 더 내주면 이거 너무 과당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겠는데? 그럼 허가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세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는 조세 채권을 갖습니다. 채권. 나는 조세 채무가 생겨요. 자,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채권자가 되죠. 상대방은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돈을 안 갚아. 갚기로 했는데. 그럼 갚으라고 일단 독촉을 하죠. 그걸 우리가 사법상으로는 최고한다고 불러요. 독촉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가서 걔 물건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걔 물건 그냥 가져와 버리면 절도가 돼요. 내가 맡긴 물건을 반환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가져오면 에이, 내 물건을 내가 가져오면 뭐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계약 관계 위해서 줬는데 계약이 종료됐는데 반환 안 합니다. 내가 그냥 확 가져와 버리면 횡령죄가 돼요. 내 소유여도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법을 거치지 않고 내가 그냥 자력으로 가져와 버리면 처벌받아요. 받을 돈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안 통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사법에서는요. 사법관계에서는 이렇게 자력 구제가 인정되지 않아요. 채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뺏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들은 재판을 걸어야 돼요. 재판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을 하면 여러분은 공무원이면서 공무원 한 명이 행정청일 수도 있어요. 장관이나 대통령은 그 자체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개념도 나중에 배워야 되겠죠. 한 사람이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면 나중에 독임제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홀로 독에 맡을 임자예요. 홀로 임무를 맡고 있는 제 또는 합의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 하나가 행정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관 자체가 행정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청은요. 자, 사인들은 돈을 빌려줘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아서 자력구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런데 행정청은요.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조세 채권을 갖고 있어. 근데 돈을 안 내네. 여기도 먼저 독촉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들어? 행정청은 자력구제할 수 있어요. 세무 공무원들이 나와서 딱지 붙이고요. 그래도 돈을 안 갚아버리면 이거 국민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팔아버려가지고 국가의 조세 채권을 충당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줘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이런 우월적 지위 왜 줬어요? 뭘 실현하라고? 공익을 실현하라고. 조세 채권? 조세가 왜요? 국가 재정이 건실한 거. 이것도 공익인 거예요. 위법 건축물이 있네? 철거해. 철거 안 해? 대집행으로 철거업자 불러다 그냥 부셔버릴 수 있어요. 사인들끼리 이런 거 절대 못하는 거예요. 사인들끼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손괴죄예요. 특수손괴. 이런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주는 이유는 뭐다? 공익을 실현하라고.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익 실현인 거예요. 행정의 목적 자체가 공익이니까. 이걸 이 공익적 마인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공직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자, 특별행정법은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나중에 강론에서 배워요. 이게 지금 다 강론 내용이에요. 옆에 가로치고 강론. 특별행정법 내용들은 다 강론입니다. 우리는 예비 때부터 강론 배웁니다. 4번 법치주의. 지금은 가볍게 보세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게 여기는 지금 몇 줄 없지만 교과서에서는 이게 몇 장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은 기초적인 개념만 가지면 됩니다. 법치주의란 뭐냐면 법치, 법에 의해서 치, 통치하라 이런 말입니다. 법치주의 같이 읽어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의 하나인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 조합.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법적 안정성 동그라미, 법적 정의 동그라미. 양자는 서로 충돌하면서 조화롭게 같이 갑니다. 근데 긴장관계에 있어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정의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앞에 보세요. 여러분, 밑에까지 읽고 얘기할게요. 시민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가볍게 읽어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칠 부분은
방아를 입은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의 동그라미. 형식적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불문해요. 이걸 입법자 비구속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입법자를 누구도 구속하지 못해요. 입법자가요.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떤 법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요? 인종청소를 하는 법.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나치의 출현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시민적 법치주의 이후에 형식적 법치주의는 2차 대전 전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제적 법치주의 사이에다 선을 그어놓고 이 계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대전. 2차 대전 이전에는요, 형식적 법치주의만 강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버리면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은 야만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이 문명이 허술한가, 인간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2차 대전에서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요. 링 위에서 이렇게 복싱을 하는 싱클레어가 하는 그 데미안이 하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그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인간은 알지 못했어요. 뭘 알지 못했냐면 한번 자유를 맛봤던 인간이 이렇게 전체주의에 빠질 거라는 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한번 자유를 경험한 자들은 절대 이런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정의를 했죠. 인간은 자유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에 종교든 신념이든 거기에 자기를 귀속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스테디즘, 메조키즘 이게 꼭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런 심리가 누구한테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로부터 신으로부터 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은 자유를 누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유 속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를 붙들어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았는데 이제 신의 위치에 뭐가 들어갔냐? 이념이 들어간 게 바로 전체주의의 출현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몇몇 성각자들은 예측을 한 거예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는 들불처럼 이 사회를 휩쓸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한번 자유로 맛본 사람이 이렇게 전체주의에 빠지겠어? 그런데 그게 빠지면서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나오면서 결국 인간은 야만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는 뭐냐면 법을 만들 때 이 법이 더 상위의 정당한 이성에 반해버리는 법이면 이 법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헌법재판이에요. 왜 헌법재판이냐면 과거에는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 법을 다른 법률로 바꾸지 않는 한은 이 법을 없애는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뭐냐? 헌법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입법자도 구속을 받습니다. 어떤 구속? 상위 어떤 질서에 정당한 이성에 반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법은요 시대적 흐름과 맥이 닿으면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렇지만 2차 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뭐가 나왔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왔다.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률의 내용까지도 통제한다. 내용 통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는 위헌법률 심사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자도 이제는 구속을 받는다. 어떤 구속이요? 위헌적 법률을 만들면 안 되는 구속입니다.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위헌적 법률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즉 합헌적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위헌적 법률을 만들면 안 되는 구속을 받습니다. 자, 법치주의의 내용은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죠. 법적 안정성에서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법적 안정성 옆에다가 적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행정법 배우죠. 더 구체적으로 적을 때는 행정법 관계 안전성이라고 답안지에 쓰기도 해요. 옆에다가 행정법 관계의 안전성.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그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는
질서와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질서 조화에 각각 동그라미 칩니다. 법적 정의, 정의에 동그라미 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규범으로서 법의 궁극적 이념이다. 궁극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0세기의 위대한 법철학자 중에 라드브루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나오는데 법치주의가 있죠. 법치주의 양대 산맥은 법적 안정성과 이거 이제 뭐 강의 시간에 여러 번 그리는데 법적 정의입니다. 물론 라드브루크는 여기다 한목적성을 집어넣었어요. 한목적성. 근데 양쪽에서 이게 이제 동일한 위치예요.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동위설 이런 표현이 나와. 위치가 동일하다. 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고 법적 정의가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추가 너무 기울어버리면 법적 정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법적 안정성에 의해서 못 다투던 사안이 법적 정의가 너무 심히 훼손되버리면 다툴 수 있도록 예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요, 고대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법적으로 공부할 일은 없었겠지만 고대 아테네 관련된 내용들은 뭐 자라오면서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봤겠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 알죠. 많이 들어봤죠. 뭐 자세는 모르더라도.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용. 그리고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고 플라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아테네 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법적 안정성이에요.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에 처해요. 미리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사람을 살해하면 너도 사형당할 수 있어. 미리 알려주는 게 이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 처벌하면 안 되는 게 이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국가로 출발했던 아테네에서는 어떤 예의를 인정했냐면 아테네를 적국으로부터 보호했던 전쟁 영웅은요. 예의를 인정해줬어요. 모살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쓰는 용어인데 모의살해. 이 모살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뭐 술 먹다가 서로 다투다가 한 대 때렸는데 픽 죽었어. 그러면 원래 아테네 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만약에 전쟁 영웅이라면 사형에 처하지 않는 예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법리에 의하면 그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사는 나라에 왼손잡이가 오면 이질적이지 않겠느냐. 즉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정인지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 정의라는 법의 궁극적 이념에 맞게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고대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이게 극단적으로 강조가 됐던 거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요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라드브루크도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뭐냐면 원래 이 두 가지 물론 한목적성까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드브루크의 초기 논문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 걸 입헌주의라고 부르죠. 입헌주의라는 것은 헌법을 입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입헌주의가 근대사에서 막 시작이 될 때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특히 이게 이제 사빈이 논쟁이 있는데 뭐냐면 법을 만들자. 법전을 편찬하자라는 주의가 하나 있었고 편찬하지 말자는 주의가 있었어요. 법전을 편찬하지 말자는 주의는 왜 법을 편찬하지 말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을 만들면 이게 고정이 돼버리면서 법의 어떤 그 유동성, 변화 가능성이 막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관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가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입법 편찬을 반대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입법 편찬을 주장하는 쪽이 이겨서 독일에서 독일 기본법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쪽 주장은 뭐였냐면 바로 이 법적 안정성이에요. 국민을 법적으로 규율하려면 미리 법을 만들어 놔서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예측 가능성. 네가 이렇게 위반되면 너 처벌될 수 있어. 그렇게 미리 법으로 정해놨어요. 네가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어. 그래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어. 여기는 적법이에요. 적법행위에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법의 반대는 위법이죠. 위법행위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여기는 위법행위에 대한 회피 가능성.
그런데도 위반을 했다면 제재 처분을 수인해라. 이걸 수인 한도론이라 불리는데 이 단어들이 앞으로 교과서에서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서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예측 가능성. 고속도로에서 120km 이상 달리면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서 일정한 제재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km 이하로 달릴 수 있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회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위반해서 딱 걸렸어. 그러면 제재 처분을 수인해야 되는 겁니다. 수인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런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측 가능성 없죠. 나머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예측도 안 되는데 무슨 기대 가능성, 회피 가능성 뭐하러 따져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있었어. 그런데 기대 가능성이 없는, 예를 들면 뒤에서요. 여러분 뭐 뉴스에서 많이 봤겠습니다만 그 뭐지? 차량으로 막 위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했네. 보복운전 같은 거. 이런 보복운전을 하는 차량이 막 따라와서 신변의 안전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기대 가능성,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제재 처분하는 건 수인한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제재 처분은. 이런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운전을 뭐 거의 10년 가까이 하는데 아 옛날에 누군가 내 앞에서 보복운전을 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보복운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갑자기 이제 뭐 끼어들고 그랬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앞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거는데 저는 뭐 급하니까 급브레이크를 걸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기분 나쁠 일 없는 거죠. 자,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고시공부하다 보면 옆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대놓고 공격은 아닌데 막 자기를 긁는 사람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고 두 번째 피하세요. 공부할 때는요. 사회 나가면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서로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고시생은 그럴 시간이 없어. 그리고 대화해서 잘 풀리지 않아. 풀려도 나중에 보면 그게 다른 분란이 또 생겨.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요. 쿨하게 피하세요. 그냥. 그런 거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 안 돼. 기본적으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예측 가능성, 기대 가능성, 회피 가능성, 수인한도. 나중에 보면 우리 판례가 하자승계 파트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예측 가능성과 수인한도라는 단어를 써요. 나중에 답안지 써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죠. 예수,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자,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으면 정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 강의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정의가 세워진다. 그래서 정의로 넘어가서 이제 구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 정의에서는 정의로 넘어가면 권리구제를 해주기 위한 측면으로 갑니다.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재판청구권이 중요한데 헌법 27조에 있는 재판청구권하고 연결됩니다. 이때 사회적 정의를 공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 정의를 사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의할 것 말이면요. 공익과 사익은 여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에서도 공익이 있을 수 있고 사익이 있을 수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게 공익이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주는 게 또 법적 안정성에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익과 사익은요. 이게 입체적으로 있는 걸 지금 2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여기도 공사익이 있고 여기도 공사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익. 세 단어 떠올리라고 했어요. 세 단어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뭐예요? 공법. 공익에 관한 법. 두 번째 뭐예요? 목적. 나머지는 하나 재량이었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 뭐라고 했어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여기는 행정의 한목적성. 앞에서 다 쓴 내용이에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요.
세자로 줄여보세요. 뭐예요? 합법성이라고 교과서에 써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에서 사익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신뢰보호예요. 신뢰보호의 근거는 사익보호, 법적 안정성이죠. 합법성, 즉 행정의 법률적 적합성은 결국 사회적 정의로서 법적 정의의 문제죠. 나중에 보면 쟁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우선할 것이냐. 얘를 우선하자. 왜냐면 공법이니까. 아니다. 양자는 똑같다.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동위설이 나와요. 왜 동일하냐. 행정의 법률, 행정의 법률 적합성, 줄여서 합법성도 법치주의의 한 원리인 법적 정의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신뢰보호의 헌법적 근거가 법적 안정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치다. 동위설. 동일한 위치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사익과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따른 공익을, 두 이익을 어떻게 한다? 아까 용어 썼었는데 이익 형량하자. 그래서 동의설 이꼴 이익 형량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학설이 하나 나올 때도 이렇게 논리 맥락을 가지고 나오는 거다. 따라서 그냥 단순 암기를 하려면 행정법이 너무 고통스러운 학문이 돼버려요. 이렇게 논리 맥락이 잡혀야 행정법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논리 맥락을 떠나서 단순 암기는 딱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개념만.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의 수학 공식처럼 개념은 그냥 약속이거든. 논리를 떠난 약속이에요, 개념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개념 자체는 암기를 하더라도 그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논리와 맥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생으로 암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행정법이 재미없어져. 그래서 예비순환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비순환 때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그 이후로 맥락을 뚫으면서 행정법이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행정법처럼 재미없는 항목이 없어. 왜냐면 모든 게 그냥 둥둥 떠다녀. 그 표현 참 많이 해요. 수험생들 행정법을 나는 한 3년 했는데 그냥 행정법이 그냥 개념이 둥둥 떠다녀 그냥. 개념이 둥둥 떠다닌다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요. 활용이 안 된다는 의미야 그게.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 이게 하나로 쫙 깨떨어지면 이게 붕붕 떠다니지 않거든.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치한 학문이에요. 왜 논리적이고 정치하냐. 나중에 그 오해 변호사님 특강에서 나오지만 행정법은요.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것과 다르게 최후에 출현한 법이야 이게. 즉 시민혁명 이후에 최후에 출현한 법이다 보니까 가장 정치하게 만들어놨어요. 에이 그건 선생님이 행정법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실체법하고 절차법은 동시에 규정하지 않아요. 민법이 실체법이라면 절차법은 민사소송법이 있죠. 형법이 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실체법과 절차법이 통일되어 있는 유일한 법이 행정법이야. 그러니까 시민혁명 이후에 최후에 출현하다 보니까 행정법 자체 안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절차법에 해당되는 행정쟁소법의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아는 게 맥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는 게 아 이건 쟁소법에서 무슨 뭐를 알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있구나. 이걸 예비순환 때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알면 되냐면 1순환 때 그게 뚫리면 아 이렇게 소송법적 개념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아 이걸 배우는 이유가 이러이런 내용 때문에 배우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행정법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 법치행정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이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거기 큰 목차만 한번 볼게요. 2번 행정이란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3번 행정법이다. 행정법도 법이니까 4번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법치주의란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인데 그 중에서 그 법률 중에서 행정법에 적용되는 법치주의가 바로 5번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지금 아라비아 숫자 1번부터 여러분 이건 로마자라고 부르죠 이거. 강의 시간에 많이 하겠지만 이게 로마자, 이게 아라비아 숫자, 양가로, 반가로. 이거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답안지 쓸 때 룰이에요 이게. 나중에 익혀야 돼. 물론 이제 행정학은 좀 달라. 우리는 양가로 먼저 쓰고 반가로 먼저 쓰는데 행정학은 반가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양가로 씁니다. 한쪽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맞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거 목차 쓰는 것도 나중에 다 배워야 돼요. 한 1순환 때 배웁니다. 자 흐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행정법의 출현 배경, 이건 중요하지 않고.
행정이란 공익 실현 목적이 있다. 이러한 행정을 규율하는 게 3번 행정법이다. 행정법도 법이니까 4번 법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행정법 적용에 적용되는 법치주의가 바로 5번 법치 행정의 원칙이다.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과서 흐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을 때도 목차를 보면서 왜 이 목차 다음에 저 목차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 이게 맥락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볼 때는요, 교과서 분권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목차를 한번 계속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파트를 지나가고 있고 이 목차 전에 뭐가 있었고 후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맥락이 되는 거예요. 생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익히세요. 자, 법치행정의 원칙을 읽어봅니다. 행정과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요구, 법률 우위. 자, 1번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법규, 법률 요구 원칙의 유보, 법 우위 원칙, 그런데 법률이라고 써도 돼요. 우위에 동그라미 칩니다.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자세히 배울 내용입니다. 자, 1번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 법규에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 요구 원칙의 유보의 동그라미. 유보라는 말은요, 유보, 야, 그 일은 유보해. 밀어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유보라는 게 그 위에 밟고 올라서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근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밀어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거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법률 요구 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의 유보, 근거해야지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유보는 근거다. 이렇게 연상단어로 꼭 집어넣어야 돼요. 유보는 근거다. 3번은 법률 우위 원칙에서는 우위, 법률이 우위. 우위에 서 있다. 뭐에 우위에 서 있어요? 행정의 우위에 서 있으니까 하위에 있는 행정은 상위에 있는 법률을 위반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우위, 위자를 기억하면서 위반, 상위 법령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개념만 알아두세요. 법률 요구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법 발동에 근거라는 단어만 기억하세요. 행정법 발동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 법률 요구.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 우위라고 쓰기도 하고 룰자를 빼기도 해요. 상관없습니다. 왜 빼는지는 나중에 강의 시간에 본 강의에서 설명할 겁니다. 우위 원칙은 위반, 위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번과 3번을 묶어보세요. 만약에 행정법 발동이 법률 요구 원칙 또는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하면 위에다 적어보세요. 법치행정 원칙 위반. 왜냐면 이 두 개가 법치행정 원칙 위반이죠. 아, 법치행정 원칙의 내용이죠. 법치행정 원칙 위반. 이꼴. 중요한 거 뭐냐면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됩니다.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된다는 말이 법치행정인데 행정이 법에 합치하지 않으면요. 보세요. 앞에 보세요.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했다. 위반했다. 준수하면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돼요. 법에 합치해야 됩니다. 그걸 준수를 했으면 보통 적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합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합법이라고도 불러요. 적법, 합법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 위법. 뭐예요?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위법이라는 말하고 유사하게 쓰는 말이 불법이에요. 법에 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예요. 거의 같은 개념인데 많이 쓰는 단어는 위법, 적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했다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그러면 자, 드디어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넘버 3에 들어가는 법규를 배웁니다. 행정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법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규를요, 행정법의 중요 개념 넘버 2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쓰는 거 멈춥니다. 이쪽은 안 집을 테니까. 워낙 중요한 개념이어서. 법규를 알아야 나중에 사례풀이가 돼요. 법규를 알아요. 자, 항상 어떤 개념이 나오면 선생님이 연상단어를 가르쳐 줄 겁니다. 연상단어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을 파생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테스트 들어갑니다. 법률 요보, 연상단어 보였어요. 법률 요보. 근거, 법에 근거해야 된다. 뭐가? 행정작용이.
근거라는 단어가 떠올라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 단어는 여러분이 교과서를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나와요. 법률요번째, 아, 이게 뭐지? 근거라는 단어로부터 파생시키는 거야, 근거. 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뭐가? 행정권을 발동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법률 우위원칙. 뭐예요, 연상단? 위반. 그렇죠. 행정은 상위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여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일반 원칙까지를 포함합니다. 그건 나중에 배워요.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렇다면 법규는 뭐냐?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3년차 애들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오늘 이거 완벽하게 암기하세요. 자, 이 법규 개념. 지금 법치행정 원칙 중에서 법률의 법규 참결, 물론 본강이 들어가면 다시 다 배워요. 아니, 배울 건데 뭐라고 또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한번 들어두고 나중에 해당 파트에서 또 듣는 거야. 그때는 이제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듣기 바랍니다. 자, 법규라는 개념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데, 원래요, 규범은 둘로 나눠집니다. 법규범과 도덕규범으로 나눠져요. 아까 이거 했었죠. 어디서 했어요? 법자가 숨어있다. 재량수권규범에서 했었죠. 재량수권규범의 이 규범은 법규범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건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안 나요? 안 나도 괜찮아. 날 때까지 하면 돼. 여러분, 제가 가끔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얘기해보면 그냥 쓱 듣고 흘려버리거든. 뭘까요? 그러면 눈빛을 보면 알아. 에이, 빨리 얘기해. 몰라. 이러고 있으면 그게 눈빛이 드러나. 뭐지? 이러면 그게 또 눈빛에 드러나. 뭐지? 궁금해할 때 툭 던져주면 그게 확 바뀌는 거야. 그 의도예요. 대답을 잘하라는 의도가 아니야. 그런데 잘못 이해하는 수험생들은요, 옆에 애가 대답을 너무 잘하면 위축돼 버린단 말이지. 그러지 마세요. 위축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1, 2순환에 나만 뒤쳐졌나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3순환에 답안지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요. 말 잘한다고 답안지를 잘 쓰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요, 답안지로 얘기해야 돼. 답안지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말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하는 이성애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고생들은요, 비교를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제가 붙으면 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느 순간에 이미 우뚝 서 있을 겁니다. 법규범과 도덕규범인데, 도덕규범은 우리가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매요. 양자를 구분하는 것도 법철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나오면 구별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보통 외면적 강제력, 내면적 강제력 이렇게 얘기해요. 강제력이 여기는 그냥 내면적인 강제력에 불과한 거예요. 법규범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법규범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따라서 앞으로 그냥 규범이라고 써 있더라도 법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도덕규범을 배울 일은 없으니까. 왜냐면 이거 위반했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법규라고 쓸 때도, 죄송합니다, 법자가 숨어 있는 거고, 법규라고 얘기할 때도 법규범이 숨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런 법규범, 규범 또는 법규,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규범이라고 쓰면 법자가 숨어 있는 거고, 법규라고 쓰면 법규범의 범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법규범이 갖는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성은 성질이에요. 즉, 법규성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법규범이 가지는 법적 성질. 이걸 줄여놓은 말이에요. 법규범이 가지는 법적 성질, 줄여서 법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세요. 모든 단어를 이렇게 다 뜯어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 법규라고 써 있을 때는 법규범이고, 그것을 말을 조금 바꾸면 법규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를 안 지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다시 쓰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 법규성은 완벽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사례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념을 못 잡는 애들은 나중에 보면요, 행정법 맥락을 못 들어. 그러면 법규는 뭐냐? 빨리 해야 되겠네요.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시까지 한다고 했죠? 30분까지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30분까지 한다고 해놓고 40분까지 하면 뭘 침해하는 거예요? 신뢰익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될 거야. 1년 내에. 그건 신뢰익에 반하는데 신뢰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을 때는 신뢰익이 후퇴합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네요. 더 중요한 공익이 있는 거죠.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여서 중간에 끊기가 힘들어요. 법규성은 연상단어. 대외입니다. 대외적 구속력. 법규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나중에 성자를 붙이겠습니다. 법규성이라고 하여 성질로 갑시다. 법규성으로 갑시다. 법규성이면 법규범위에 갖는 성질이죠. 법규성이란 대외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대외는요, 행정법은 주체가 행정청이라고 했죠. 행정기관, 행정청 개념도 나중에 잡아줄 겁니다. 항상 행정청이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행정청이 주체야.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청 밖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청 내부적 구속력은 모든 규범이 다 갖고 있어요.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쓸 때는 내부적 구속력은 당연하고 그 외 대외적 구속력까지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답안지 쓸 때는 이걸로 써야 돼. 교과서에 갑자기 이렇게 쓰여 있을 때가 있어. 양면적 구속력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 양면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단어가 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면은 뭐냐면 행정청이 있다고 했을 때 내면적 구속력도 있고 대외적 구속력도 있고 이렇게 양면에 다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이라고 부르게 돼요. 따라서 양면적 구속력이란 말은 대내적 구속력 너무 당연하니까 안 써.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이라 하면 다른 말로 대외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거야. 왜냐면 내부적, 대내적 구속력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 행정적 밖에는 누구누구가 있느냐? 국민과 법원이 있는 거야. 이때 국민의 권리를 전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법규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줄이면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고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위법하다면 국민은 누구를 찾아간다? 법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뭐예요?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겠죠.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재판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면요, 교과서에 보면 재판규범성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재판규범이란 말 자체를 정의할 때는 연상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연상단어냐면 재판규범이란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뭔데? 재판이란 위법, 적법을 판단하는 게 재판입니다. 위법, 적법의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도 양당 칼로 자르듯이 위법이 아니면 적법이고 적법이 아니면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법, 적법을 판단하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라 하면 이 규범을 위반했으면 위법이 되고 이 규범을 준수했으면 적법으로 판단되는 그 기준이 되는 규범을 재판규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재판규범이 갖고 있는 성질을 재판규범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법규성을 갖고 있는 규범을 법규범이라고 하고, 줄여서 법규라고 하고, 법규범, 줄여서 법규가 갖고 있는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규범으로 원흉이라는 단어는 중요하잖아요. 원흉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법원은요, 재판규범에 따라서만 재판하는 거예요.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재판규범이 뭔지를 찾아서 그 규범을 준수했는지 위반했는지로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권리의무는 뭐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권리의무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권리의무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뭐뭐뭐는 권리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법률관계였죠.
첫 시간에 했죠. 법률관계는 권리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다. 다른 말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서 법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가서 성자를 뺀다면 법규라는 말을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규율하는 규범. 그러면 법규가 되는 거고,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법규. 또는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성질이라고 써버리면 법규성이 되는 겁니다. 말 풀어서 써보세요. 법규. 성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법규란 법,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 규율하는 규범의 성, 성질입니다. 다시 한번. 법규성이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법규성을 갖고 있는 규범을 뭐라고 부른다? 법규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법규범에서 범자를 빼서 법규라고 부르면 우리는 법규범을 알면 되는 거예요. 법규범만 법규성을 갖는 겁니다. 범자 빼면 법규만 법규성을 갖는 거예요. 자, 법규성 1차 현상단어 뭐예요? 대외, 대적 구속력. 대외에는 누구누구 있어요? 국민법원.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이다. 끝. 조금 더 쓸까요? 법규성은 대외적 구속력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다. 구속이란 말하고 기속이란 말하고 똑같이 써도 돼요. 구속한다, 기속한다. 다시 한번, 법규성이란 대외적 구속력이다. 조금 더 나가면 법규성이란 대외적 구속력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 또는 기속하는 성질. 조금 더 나가면 법규성이란 대외적 구속력으로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고 법원의 재판규범이 되는, 그걸 원형이라고 불러요. 되는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부르고 그런 규범을 법규라고 부른다. 풀로 써봐. 그러면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인 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규범이 되는 바 당의 규범을 준수했다면 적법, 위반했다면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이게 바로 연상학습법인데 이렇게 1단계 연상단어, 2단계 연상단어, 3단계 연상단어, 3단계 연상단어를 3단계 트리플, 연상 리마인드, 스타드에서 선생님이 TRS 학습법이라고 카페나 동영상에 올려놓고 있죠. 5급 애들은 이걸 익힌 제자들은 굉장히 빨리 합격을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5급보다는 변호사 시험 쪽 애들이 이걸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보다도 변호사 시험은 분량이 더 많아요. 공부 분량이. 뭐 거의 살인적이에요. 뭐 객관식. 쉽게 말하면 우리 막 1, 2차를 동시에 받게 되는. 객관식, 주관식으로서 사례, 소장 작성하는 것까지 세 시험을 한꺼번에 일주일 동안 다 봐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정리하고 반복하는지 본인들이 배우려고 도원행정법 연구소 아까 얘기했죠. 다음 카페 도원행정법 연구소에 가입해서 TRS라고 딱 검색하면 막 관련 글이 쭉 뜰 거야. 3단계 연상학습법. 바로 여러분 지금 방금 배웠어요. 처음에 물론 때는 다 읽지만 나중에는 2단계까지, 나중에는 1단계. 법규성, 아, 대적 구성력 끝. 왜? 2단계가 연상되고 3단계가 연상되면 별도 공부가 필요 없어진다. 유보는 근거다. 우인은 위반이다. 행정법의 법원에서 성문법의 단계 구조.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법 적용의 원칙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이 더 중요한데 내일은 드디어 여러분 행정주체니 행정행위니 이런 단어를 이제 배웁니다. 특히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행정행위의 분류가 나오죠. 행정행위는 이거 우리 중요한 개념 넘버원이라고 했죠. 이 행정행위에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답안지 쓸 것들이 많아요. 지금 거기 보면 뭐 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야. 빨리 넘으면 좋은 거야.
빨리 넘으면.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거의 90%는 답안지에 쓸 용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철거명령. 그럼 답안지에 자기의 하명으로서 이렇게 법률 용어를 포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용어는 법학에서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률적 용어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청에서 철거하라고 문서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철거명령으로서 자기하명이 발령됐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용어로 치환해서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판례 문구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적 편 둘 중에 하나야 돼. 조문, 판례, 교과서 편 이 셋입니다. 조문, 판례, 교과서 편. 그거 외에 여러분이 어디 뭐 책에서 읽었던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가 딱 나면 이거를 마치 생선에 가시 발라내는 것처럼 법률적 용어로 치환해가지고 쟁점을 딱 추려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개념을 알아야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니까 행정행위 아까 그 도표는 뭐 너무 많이 쓰는 거여서 그리고 중요한 개념 넘어버리기 때문에 내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1차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이게 무료 특강으로 한번 올라오면 녹음시켜가지고 이동하면서 계속 듣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1년 만에 73.66 나왔다는 그 제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초법 개념을 여러분 지금 이틀밖에 안 하잖아요. 변호사 시험은 5일 동안 했어요. 5일 동안. 더 막 깊게 들어갔어. 그걸 3회도 했다는 거야. 예비순환 전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봐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